안녕하십니까. 네, 제펄입니다. 제가 지금 이 i5의 최고급 모델이죠. 요 M60을 타고 있는데 차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그리고 진짜 조용하잖아요. 외부 소음조차 들려오지 않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시리즈 내연기관이나 현재 이 i5 계열들이 반응이 잠잠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서 왜 이렇게 잠잠한가?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5시리즈 하면 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할인이거든요. 할인. 지금 자체가 할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이나 i5나 할인 없이 사면은 뭔가 이 호구되는 기분도 좀 들고 내가 뭐 잘못 산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이 신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샀다가 나중에 할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만큼 정말 기분 안 좋은 게 없거든요. 일단 요 i5 가격이 1억 3천이 넘어가요. 거의 1억 4천에 육박하는 가격. 그러다 보니까 요 차 같은 경우도 주변에다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돈시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요게 윗등급인 i7 있잖아요. 차 진짜 잘 만들었어요. 성능 너무 좋고 그 뒷자리 막 팁이 내려오고 뒤에 시트 그 안락함이라든지 차 잘 나가죠. 주행 가는 거리 길죠. 차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차가 지금 할인이 거의 5천만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차가 그래도 한 1억 5,6천 될 텐데 근데 이 차가 지금 거의 1억 4천에 육박하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요 M60 요 모델도 요건 주력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 모델도 그렇게 곧 할인을 하겠구나. 기다린다? 아 그쵸, 기다리는 거죠. 지금 내가 1억 3,4천 주고 요 i5 사기에는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또 BMW인데 야 이거 할인 안 받고 사면 되겠어? 하면서 모두 다 좀 기다리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사실 요 1억 3,4천이면은 살 수 있는 그 대체제가 좀 너무나 많다. 일단 뭐 있어요? 일단은 S5, GLE, 뭐 Q8 이런 SUV보다는 더 높은 등급 차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또 전기차를 가자면은 또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요. 막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막 제로백 2초대 나오고 이런 차들이 너무나 즐비하기 때문에 요 차를 볼 돈이면은 다른 더 괜찮은 차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시기상조야. 하이브리드? 괜찮은 차 많지 않을까? 살짝 더 붙으면 카이엔도 가는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고민이 되는 가격대로 나온 건 맞아요. 일단은 요 i5 이제 M60 모델로 오게 되면은 뒷바퀴 쪽에는 드디어 에어서스가 들어가요. 앞바퀴 쪽에는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고 우와! 아랫배가 싹 내려가는 그 느낌 받았어요? 이거 무슨 모드야? 요거 그냥 일반 모드예요 현재. 진짜? 네.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간 줄렁줄렁 막 롤이 생겨서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차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이 BMW에서 이 코너를 꺾을 때도 롤 제어하면서 딱 잡아주는 요 느낌. 진짜 이런 차의 기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BMW 요번 전기차 i5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유턴을 했을 때 자, 이 차체 길이가 지금 5m가 넘어요. 지금 2.5차선으로 들어온 거 봤어요? 우리가 상상하던 그 5시리즈가 아니에요. 차도 더 넓어졌고 높아졌고 길어졌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후륜 저항이 없으면은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겠다. 부드러운 요 승차감이 야 방금처럼 내가 밟고 싶을 때 이 바닥을 읽고 살짝 가는 그 느낌이 들었다가도 뭐 순간 안 좋은 노면을 만났을 때 뒷바퀴에서 그 에어소스가 느껴져주면서 이 잡아주는 요 느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앞뒷바퀴 에어 서스펜션 다 있는 차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보통 일반 남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건 여자친구가 있건 여자친구 손을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핸들을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출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핸들. 그렇죠. 이 핸들이 여친 와이프보다 더 많이 스킨십하는 공간이거든요. 이 그립감이 너무나도 좋은 게 이 손에다 파지가 돼가지고 이 손의 편안함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밑에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야 안에 이 계기판이 다 들어와요. 이 핸들에 가려진 부분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살짝 3시 9시에서 살짝 밑으로 쳐졌잖아요. 이게 완전히 일자면은 손을 파지를 해도 살짝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 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해서 운전을 할 때 이게 손의 파지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포치 모드에서는 이 차량 전체에서 아이코닉 사운드가 후웅 하는 요 소리 있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광활해졌죠. 이 스피커에서 귀에 들어오는 느낌보다도 이 차량 전체에서 뭔가 3D 우퍼처럼 이 전기차 소리에 또 매료되신 분들은 이제 내연기관 소리를 또 싫어하더라고요. 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반떼 N같이 으다다다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 소리? 근데 항상 전기차 우리가 리뷰할 때 항상 좀 옆에서 멀미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맞아, 항상 그게 그랬어. 이제 항상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그랬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다 들어가서 지금 아예 낮음으로 해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중간 높음도 돼 있고 적응식까지 돼 있어요. 그걸 적응식으로 다 바꿔놓으면은 앞에 차가 없으면은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차 탈 때 탄력주행이라고 있잖아요. 엑셀 밟고 쫙 누면은 그냥 앞을 따서 쭉 가는 이런 게 앞에 차 있으면 얘가 멈춰줘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반자율 주행 같이 아예 멈춘 건 아니고 가다가 앞차와 가까이면 서서히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가까워지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그냥 출퇴근을 하거나 그냥 주말에 여유롭게 한적하게 어디 나왔다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내연기관차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런 느낌까지 즐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 스포츠카와 평범한 데일리카의 중간에 있는. 근데 가격이 문제란 말이야. 사실 그냥 빠른 전기차는 세컨카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5시리즈 전기차 세컨카로 살려는 사람 봤어요? 아니거든요. 다 데일리카거든요. 한 대만 딱 사서 주행을 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연말에 좀 맛있게 할인을 좀 해준다면 진짜 맛있게 쫀득쫀득하게 지금 i7 같이 그 정도 막 5,000만 원대까지 막 미친 할인 연말 가면 엄청날 것 같긴 한데 그런 쫀득쫀득한 할인만 해준다고 하면은 이 차도 엄청난 좀 수요가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급제동 중. 요 앞에 지금 차 저절로 멈추는 거 보여요? 나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요. 마지막에 딱 밟아줘야 돼, 이렇게. 이거 적응만 된다면 반자율 조향을 굳이 키지 않더라도 핸들 조향을 내가 하면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끔. 송피디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자율 조향을 실행시킨다 그럼 몇 킬로까지는 손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80. 80?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데 이번 BMW에서는 요 i5 같은 경우는 210km까지 반자율 조향이 가능하다고 해요. 210km까지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술력은 이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210km 반자율 주행할 수 있는 심장, 야수의 심장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근데 요거를 실제 이제 뭐 다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유튜버들은 도전을 해보겠죠? 그거는 거기 가서 보시는. 여기 화면 너무 좋지 않아요? 화질? 여기 지금 증강현실 뷰가 뜨는 건데 화질이 일단은 너무 괜찮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요 BMW의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돼요. 저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요 화면이 좀 보기에 재밌어요. 이거를 실생활에서 켜놓고 다닐진 모르겠는데 그냥 전방 카메라처럼 켜놓고 다니면은 보기 쉽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로 화질이 좋다고?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HUD에도 되게 크게 잘 나온다. 근데 아쉬운 게 뭐예요? BMW 내비가 나오잖아요. 그치. 우리가 지금 최초로 광고하고 있는 T맵 플러스 HUD 알죠? 지금 그거 절찰리 판매 중이니까 T맵이 HUD에 뜬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게 BM 내비가 나오잖아. T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링크에 띄워놓을게요. 이 부분이 진짜 시선을 확 잡으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520i가 인터랙션 바가 빠져서 나오잖아요. 530i는 가야 이걸 넣어주거든요. i5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치. 예. 이거 없으면은 진짜 저는 5시리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또 많은 분들이 그 5시리즈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뭐 내장재가 어떻다, 진짜 너무 싸구려다, 보기 안 좋다, 왜 이렇게 퇴보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장재가 막 고급진 차가 아닌 거는 인정을 해요. 내장재가 막 고급스럽거나 이런 데를 만졌을 때 내가 막 기분이 좋은 느낌 아시죠? 이런 데를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요 인터랙션 바는 꼭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여기다가 비상깜빡이 켜잖아요. 이렇게 난리나. 지금 위급 상황 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차에 지금 무슨 일 생겼다. 지금 불 났다 지금.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게 막상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햅틱 같은 느낌이 없이 그냥 면을 누르는 느낌. 한번 눌러봐요. 아무거나 하나 눌러봐요. 어때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없죠. 그리고 요거는 그 송풍구 파워, 송풍구의 파워를 나타내는 건데 0에서 1까지 딱 돼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차를 보면서 송풍구가 어디 있다는 거 알아요? 찾아봐요. 송풍구. 송풍구를 찾아라. 이쪽이 송풍구야 다. 요즘에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송풍구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량 실내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는 해요. 근데 이 차는 인터랙션 바에 강조를 주면서 이쪽에 송풍구 라인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열리는 세단 본 적 있어요? 이게 참고로 틸팅이나 열리는 건 안 돼요. 유리로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루프를 어차피 잘 안 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방감을 위해서 전 선루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열려도 별 상관은 없어요. 전 열렸으면 좋겠어요. 뚜껑 열리게 하네 또.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와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좀 파노라마식의 세단이 있었나? 저는 SUV 말고는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그리고 웬만한 SUV보다 넓어 지금. 그래서 이게 뒷자리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살짝의 바닥의 이 느낌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또 큰 방지턱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네 바퀴 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처럼 출렁거리면서 또 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나쁘지 않게는 없는다. 여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고, 원래부터 좀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차를 데일리카랑 함께 쓰신다고 한다면은 좀 많이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 자, 핸들을 꺾었을 때 오! 바퀴 돌아가는 것까지 표현이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쪽 하면은 현재 4 이렇게 해서 이 선 보세요. 선을 보세요. 와, 이거 주차에 이쪽 하면 앞에 난 이 바퀴 선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주차를 못하는 초보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어? 원래 문 열고 봐야 되는데 원래 문 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창문 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냐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좀 알 것 같아요. 또 이 신형 i5 앞에 와 있으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요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현재 심한 상태거든요. 왜냐면 일단 본넷도 길어지고 넓어지고 차체가 다 전체로 붕 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낮게 깔리는 그런 맛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살짝 따라하자면 형을 좀 따라했어요. 그 7시리즈 같이 제가 이전에 찍었던 그 520i 깡통 모델 있잖아요. 그거 보고는 좀 악플들이 좀 어마어마하긴 해요. 사실 그거는 제가 봐도 M스포츠도 안 들어갔고 너무 낮은 급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요 급이 와서 M스포츠가 달린 요 모델은 디자인은 훨씬 낫긴 합니다. 특히 저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 범퍼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릴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아이코닉 글로브 요거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좀 비싼 BMW를 타고 있어. 내가 탄 거는 남들이 타는 그런 흔한 BMW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3시리즈 5시리즈가 아니라고 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이 i5 뭐 i7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간 X6 같이. 근데 전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 이제 레드 캘리퍼로 들어가져 있고, 요 밑에 i5 40 같은 경우는요 요보다 휠이 조금씩 더 못생겨져요. 저는 그래도 요 모델은 좀 가격이 1억 3천 대면은 솔직히 조금 오버한 것 같고, 전 그래서 요 밑에 등급 40 모델들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걸까? 아, 이게 이렇게 진짜 M 모델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요런 식으로 갈퀴가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도 있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끔 어떨 때 창문 열다 보면은 귀에서 그 헬리콥터 소리 나죠? 버버버버버버버 소리. 요게 그 와류를 막아줘요. 이게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끔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좀 멋있게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차가 진짜 길다. 요게 이제 5m가 넘잖아요. 진짜 플래그십의 숏바디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길이에다가 전작보다 더 높아지고 폭도 넓어지고 해가지고 5시리즈 타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실내 공간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 패밀리카로 쓸 때도 실내 공간이 많이 좁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 좀 개선하고자 많이 뒷좌석도 괜찮더라고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공간은? 그러니까 시트가 막 엄청 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아예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라서. 다만 아쉬운 점은 이쪽에 이제 그런 포켓이 다 빠졌어요. 전기차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평평하게 돼 있는 거. 근데 얘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이 차가 i7보다 마력도 높고 빠르다며? 그렇죠. 그럼 이 차 사야지. 차는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빠르다고 하면은 가격 싸고 빠른 차 훨씬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i7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성능면으로 하극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i7은 무조건 빠르려고 타는 게 아니고 요 뒷좌석의 편안함, 요 도시락을 내렸을 때 이런 인절미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i7을 탈 때 엄청난 버튼들, 여기서 휙 TV가 나오고 이런 엄청난 편의성, 승차감 이런 걸 모든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인받은 a8보다 이 차가 더 비싸요. 근데 a8은 이 차보다 느려. 네임밸류도 조금 떨어지고. 하지만 a8이 더 좋은 점이 뭐예요? 플래그십이라는 그런 등급 때문에 이런 가죽 느낌, 천장, 재질 이 모든 게 앞서가거든요. 무조건 성능만으로 i7보다 i5를 사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모두 이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이면 저는 i7 사요. 이게 5시리즈가 되게 질리는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렇지. 운전할 때 할 말 없고.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쪽이 다 이제 크리스탈러에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스타트 버튼까지 새로워.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은 무선 충전구랑 컵홀더에서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주고. 나는 이전에 그 양쪽에서 다 무선 충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왼쪽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1억 3천인데 이게 다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와. 1억 3천 넘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동 이렇게. 뭔가 이 날치하는 이 느낌, 이런 모든 이제 사소한 옵션이나 이런 재질의 이렇게 시트 느낌 이런 게 막 좋지도 않아서 이돈씨 느낌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애매했던 디자인에서 진짜 귀여운 리어 스포일러 하나 달려 있으니까 살짝 포인트는 되네요. 이쪽에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기 모양의 로고, 이쪽에도 이제 아이에도 살짝 이런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 모양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M60 달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쉽게 뒤에서 따라 붙지 마세요. 이거 진짜 빠른 차거든요. 얘랑 붙으려면 테슬라 모델 S 정도나 모델 3 퍼포먼스 정도는 와야 얘 옆에서 한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슈퍼카 페라리 정도는 와서 붙으세요. 이쪽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트렁크 높낮이가 많이 나네. 좀 길이만 깊고 이게 전기차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 그럼 우리가 이렇다면 기대해 볼게 뭐가 있어요? 트렁크!
이쪽에 트렁크가 이만큼 있다면 프렁크가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엄청난 공간이 나온다는 거지? 짜잔! 그냥 엄청난 엔진룸 같은 느낌. 이번에 최근에 찍었던 그 아반떼 영상 많이들 안 보셨죠? 조회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은 아반떼 N을 샀을 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아반떼를 누가 4천만 원대 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 5 시리즈를 샀는데 누가 1억 3천 주고 사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할 법한 차예요. 난 이건 5 시리즈 전기차고 제로백이 3점 몇 초고 이건 평범한 5 시리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차는 맞는데 아직은 그런 좀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중형 세단, 뭔가 플래그십 세단도 아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옵션도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내장 재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급감을 주는 차는 아니에요. 그 차를 요 정도 가격에 주고 사는 게 맞느냐. 그리고 또 i7이 좀 이렇게 강력한 할인을 해서 거의 이제 뭐 1억 한 5, 6천대에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 연말 가면 좀 더 할인을 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맞느냐. 왜냐면 너무 이 차랑 가격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차가 현재는 반응이 없는데 이게 또 미친 할인을 해가지고 할인 미쳤습니다. i5 미쳤어요. 이런 영상이 제가 또 조만간 찍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차는 원래 오늘 후원 한독의 김승일 과장님 아시죠? 네.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 그분하고 같이 찍기로 했었는데 오시는 도중에 갑자기 출산을 할 것 같다고 와이프분이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저한테 차만 주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결혼하신 거지? 요번에 했어요. 맞아, 요번에 결혼했어요. 안 하고 낳는 거 아닙니다. 네, 갑자기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 시리즈 궁금하신 분들 또 i5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그분 연락처랑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다 이렇게 연락 한번 주시고 꼭 건강한 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나와? 지금 우리가 막 밟아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80% 남았는데 363km 나와요. 그리고 이 차도 뭐 정속주행 막 100km 쭉 하면서 특별히 뭐 기능들 많이 안 키고 에어컨 세게 안 틀고 하면은 막 450km도 가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의미가 없는 보통 나오는 차들은 400km에서 한 450 사이 정도 나오겠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i5 너무 좋은데?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할인 마렵다. 이상 채 버렸습니다.